여러분, 저는 지금 병원에 가려고 준비를 했고요. 요 며칠 일주일 정도 소화력이 떨어져가지고 소화가 계속 안 되고 뭐 먹으면은 계속 여기가 답답하고 이래서 뭔가 엄청 아파가지고 막 설사를 해서 계속 화장실에 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건 아니어서 그냥 약을 준 거를 막 먹었는데 약 먹고는 괜찮다가 요즘에 약을 먹었는데도 여기가 계속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전화를 해서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이제 위내시경은 저번에 갔던 병원 아니고 집 앞으로, 왜냐면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집 앞에 전화를 해서 오늘 바로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오늘 괜찮다 그래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위가 문제인지 장이 문제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위내시경을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제 친구들은 그래도 한 서른 되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 반 이상은 그래도 거의 내시경을 받았더라고요, 한 번쯤은.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받았었어. 그것도 좀 걸리기도 하고 해서 한번 받으려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떨려요. 제가 너무 원래도 막 초겁쟁이긴 하지만 위내시경은 수면으로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내시경을 하는 그것도 뭐 무섭지만 위내시경 뭐 자고 일어나면 끝나 다들 이렇게 말하던데 그 잠드는 것도 약간 무서워. 약으로 이렇게 잠든다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아무튼 이것저것 생각해서 좀 너무 무서워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은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거에 대해서 위내시경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집 앞이니까 그냥 혼자 갔다 와도 될것 같아서 지금 갑니다. 여러분, 저잘 받고 올게요. 진짜 너무 무서운데 긴장 안 하고, 아니 긴장은 되지만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저 병원 갔다 왔어요. 우선 위내시경을 하고 왔고요, 수면으로. 너무 민망할 정도로, 지금까지 겁먹었던 내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고 정말 그냥 후기 그대로 정말 자고 일어나면 끝나는. 약간 제가 지금 여기가 까졌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입에 이제 카메라 잘 들어가라고 울고 있었던 걸 내가 너무 꽝 물었나? 여기가 까져서 여기가 유일하게 아파요, 지금. 있어요, 여기 안쪽. 근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끝났고, 일어나자마자 간호사 쌤이 갑자기 저한테 너무 많이 움직이셔서 너무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움직였길래 그런 말을 하시지? 이랬는데 계속 정말 친절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님들이랑 너무 친절해서 저 다음에도 여기를 항상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이 움직이셨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기억은 없고 아예 너무 딱 정말 약이 그냥 들어가자마자 정말 스르륵이더라고요. 아니 뭐 스르륵 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저 일부러 눈 이렇게 말똥말똥 뜨고 있었거든요, 약 넣는다고 하실 때부터. 근데 일어나 보니 끝난 거지. 근데 정말 아무렇지도 안, 정말 겁먹을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 대신에 여기가 진짜 아픈데? 까졌어요, 안에가. 근데 이제 계산을 하는데 또 다른 분께서 아 혹시 몸안 아프시냐고, 보통 아 어지러우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몸안 아프세요 이러셔서 안 아픈데요 이랬더니 너무 움직이셔서 이렇게 꽉 잡았대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내일 조금 아프실 수도 있어요 이러시는데 너무 민망하고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일어나려고 했다고. 근데 뭐 그렇게 했던 거 치고 저는 기억이 1도 없고요. 제가 진짜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맨날 네이버 검색하고 후기 검색하고 진짜 너무 막 떨려서 오늘 아침까지도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걸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제가 또 건강염려증 같은 게 있어서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그게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그냥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간 건데 갔다 온게 후회가 안 되고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서 대장 내시경까지 해버리고 싶다. 대장은 하기 전에 한 3일간 음식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어쨌든 그 정도로 정말 별거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너무 겁먹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후기를 남겨요. 제가 약간 실핏줄이에요. 헌혈할 때도 그랬고 뭐 이렇게 피 뽑을 때도 그렇고 건강검진할 때 주사 맞을 때도 그렇고 보통 혈관을 진짜 잘 못 찾으셔서 막 수간호사님 오시거나 막 이러는데 오늘도 역시나 혈관을 좀 잘 못 찾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더 걱정을 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약이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또 확 겁이 났는데 겁먹어서 그런가? 왜 그렇게 움직이려고 했을까요? 불편함이 무의식에서도 그 불편함을 느꼈나? 어쨌든 정말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제가 위염이랑 식도염이 있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달고 사는 거긴 한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막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들고 이랬던 적이 없어서 장은 제가 확실히 안 좋은데 위는 그렇게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위염이랑 식도염이 있어서 약을 조금 일주일 이상 먹어야 된다고 하셔서 약 받아왔어요. 아, 끝났다. 끝난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또 장이 안 좋긴 해요. 그래서 항상 설사도 자주 하고 이래서 나중에 정말 나중에 용기 나면 대장 내시경도 해야겠어요. 끝! 너무 홀가분해요. 그리고 갑자기 배고파요. 배고파. 근데 이제 그냥 자극적인 거, 뭐 매운 거, 기름 너무 많이 기름진 거, 그리고 뭐 술 이 정도 조심하라고 하셔서 죽을 시켜 먹을까 하다가 내시경을 했더니 돈이 많이 깨진 거예요. 한 7만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돈을 쓰기보다는 집에서 끓여 먹어야겠다 해서 그냥 가장 덜 자극적인 된장국 끓여 먹으려고요. 끝! 어제 주문한? 그저께인가? 저 주문한 잠옷 바지가 왔어요. 이렇게 생긴 것 같고 그냥 진짜 집에서 입기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왜 저게 더 비싸지? 이렇게 이 디자인이랑 이 체크 디자인이랑 디자인 땡땡이 디자인 이렇게 세 개를 샀습니다. 반바지가 여름 되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빨아서 당장 입어야지. 이게 예쁘긴 하네. 짜잘짜잘한 게 몇 개 올라와서 아무래도 속이 안 건강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배고파.
제가 소화가 잘 되나 봐요. 오늘은 약간 소식을 했어요. 제가 초밥을 먹고 왔는데 진짜 딱 적당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탄산 같은 거는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먹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이제 팩하고 잘게요. 굿나잇 우리 내일 봐요. 굿나잇. Good night. 오늘이 홈틀 3일차예요. 집에서 시작한 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이번 주에는 주 3회를 할 것 같습니다. 하려고 또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오늘은 옷을까지 갈아입었어요. 땀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서 맨날 잠옷 입고 하고 빨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운동복 입고 하려고요. 그리고 오늘도 50분 정도는 하는 게 목표입니다. 화이팅! 하고 올게요. 여러분 저 방금 준비 끝났는데 진짜 너무 갑자기 운동 거의 끝나기 한 10분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동생이랑 아빠 일 근처에서 하다가 복날 오늘 초복이어가지고 백숙 먹으러 가자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미리 말해주지도 않고. 근데 거의 운동 끝난 시간이어가지고 우선 알겠다 하고 준비를 정말 30분 만에 꼬다닥 하고 이제 나갑니다. 제 차 타고 가기로 해서 얼른 차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내 뒤가 넓을걸? 어? 내 뒤가 넓다고. 아, 날씨네. 내비 차줘. 응? 어? 뭔 차정이야? 점단 병원도 못 가가니? 야, 우유전. 이제 2년 돼가지 않냐? 운전? 응. 2년 안 되지 않았어? 8,700밖에. 아니, 나 2월. 나 아직 만도 안 탔어. 그럼 1년 안 됐겠네. 넘었어. 1년 넘었는데, 2월에 샀잖아, 2월. 쫙 직진해, 계속. 이번에 현대에서 코나보다 아래 단계 또 만들었더라? SUV? 이거 더 작은 거? 엑센트급 이래. 아니, 작은 게 아니라, 소형 SUV인데 가격대가 엑센트급이라고. 1,000만 원짜리 이거. 이쁘던데 근데? 바로 우회전 차. 여기 외곽인데 사람 앞이 기다린다. 저기. 기다릴게. 주차장이야? 주차가 없겠다. 자리 없어.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니 니가 차에 돌려갈까 봐봐. 기다리면 안 돼? 어? 아니 돌려갈까 봐봐. 형아 야 뒤로 후진 후진.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되나? 여러분 저 여기 이렇게 묻혀왔어요. 김치 떨어뜨려가지고. 이럴 때 바로 퐁퐁으로 닦아주면 금방 지워지거든요. 약 먹고. 구멍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를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고민 끝에 조금만 자르려고 합니다. 앞머리 이렇게 앞으로 뺐을 때 나오는 앞머리만 정말 조금이잖아요. 이것만 자를게요. 앞머리를 막 자르고 싶어가지고 미용실을 갈까 했는데 미용실 가면 완전 일이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잘못 자른 느낌. 반전만 하는 줄 알았어. 왜 저래? 네 여러분 그냥 자르지 말까요? 숨어 얘들아 숨어. 저 사실 감자탕 시켰는데 감자탕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감자탕 빨리 먹고 싶다. 너무 더워. 동생이 바지 사가지고 작은 사이즈 줬는데
안 잠겨요. 정말 마우스 남 이게 남자 옷이라고요? 야 어디 샀냐 이거? 시원하겠죠? 오늘의 저녁은 감자탕. 오늘 완전 몸보신 나는 날이에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더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초복이었잖아요. 그래서 더운가 봐요. 아, 저기 있었네. 초복 이제 여름에 진짜 시작인 거지. 오늘 보니까 여기에 그 피곤할 때 하얗게 생기는 파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생겼어요. 아, 이거 안 난 지 진짜 오래됐는데 이거 진짜 아프잖아요. 감자탕을 막 전문점으로 하는 곳이 아닌데 맛있더라고요. 여름 들어서 집 에어컨 아직 한 번도 안 틀었는데 차에서 같은 때는 틀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에어컨 틀까 생각했어요. 맥주 먹고 싶다. 굿모닝. 굿모닝도 아니다. 지금 딱 12시네요. 오늘 일요일이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민망한데 늘 일요일 같아서. 근데 어쨌든 일요일이어가지고 저도 늦게 일어났어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어제도 샤워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머리가 엄청 떡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고 약도 먹고 오늘의 일과를 천천히 시작해보려고요. 그리고 브이로그 오늘 올려야 되는 날이어서 어제 업로드 예약해놓고 잤더니 업로드 됐더라고요. 그래서 썸네일 올리고. 아, 집 앞에 쇼퍼에 플라포가 이거 복숭아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포도 좋아하거든요. 짬뽕 사왔어요. 진짬뽕. 이게 계속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거 끓여서 먹고 오늘은 영화나 넷플릭스 보면서 시간 때울 겁니다. 제가 어제부터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거 넷플릭스에서 엄청 유명한 드라마인데 기묘한 이야기가 약간 무서워서 제가 엄청 추천을 많이 받았지만 첫 회 딱 시작하자마자 아 나는 이거 못 볼 것 같다 해가지고 바로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즌3까지 나왔는데 되게 유명하고 다 재밌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지금 2화 정도 봤어요. 뭘 볼지 지금 생각해보려고요. TV로 볼 수 있는 거 너무 행복해요. 왜 나만 모르고 나만 못 누리고 살았는가. 진짬뽕. 옆에 밥도 말아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맛있겠다. 아 여러분, 저 운동해야 되는 날이 왔어요. 이번 주엔 진짜 의지가 불타올랐는데 막상 오늘 보니까 또 하지만 할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겠습니다. 또 1시간? 1시간 못하고 한 50분 정도 하고 올게요.
게임에 중독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롤에 한참 빠졌을 때 롤을 너무 진짜 심각하게 빠져가지고 그때 좀 이걸 끊어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PC방도 안 가고 그랬는데 약간 마음에 맞는 게임이 옛날에 헤이데이라고 그 게임 엄청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생각나서 그 게임을 다운을 받았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그때 당시 했었는데 지금은 안 했더니 그 모바일에 그 연결되어 있던 아이디가 사라져가지고 다 초기화 그냥 새로 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비슷한 게임 중에 뭐 재밌는 거 있을까? 찾다가 스듀라는 게임이 되게 스타듀 밸리인가? 이 게임이 되게 유명하길래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하지? 하면서 검색을 했는데 9,900원인가? 아무튼 유료였어요. 그래서 유료 게임인데 재미있을까? 근데 사실 제가 유료 게임을 그렇게 다운받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닌데 홀린 듯이 다운을 받았어요. 하는데 와 지금 2시간 넘게 그것만 했는데 눈이 너무 안 보여 지금. 아 이래서 아이패드 있어야 되나봐요. 아이패드로 게임하고 아 완전 게임이 빠져가지고 이제 뭐 거의 브이로그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니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게임 안에서. 그러면 저는 편집을 좀 해야겠어요. 큰일 났어요. 아직 촬영 다 했는데 아 비가 갑자기 쏟아져요. 빗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행복해. 내일 편집할 거긴 한데 대충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저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세요? 빗소리에 선풍기 틀어져 있고 너무 시원하고 계곡에 누워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원래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뭐 싫어하지도 않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쨌든 요즘에는 겨울이 제일 꿀지고 가을이 원래 제일 첫 번째예요. 제가 가을생이다 보니까 가을이 뭔가 특별하게 느껴져서 가을이 1번이었는데 가을도 좋지만 요즘에 여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엄청 더웠던 그 여름 때는 진짜 저도 녹아내릴 뻔했거든요. 여름 너무 극혐 막 이러면서. 근데 좀 그 느낌 아시죠? 뭔가 선선하고 비 많이 오고 되게 푸릇푸릇하고 공기 좋고 봄, 가을은 요즘에 공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여름이 진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댓글로 저 여름생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가을생입니다. 가을생이고 비 하나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다니. 빗소리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저는 편집 잠깐 하고 너무 좋아 편집하고 올게요. 뭐 해먹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초밥을 시켰습니다. 오늘 저 혼자 저녁 먹어야 돼서 주문을 했어요. 초밥 올 때까지 게임을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는 것 같죠? 맞아요. 아 배고파. 새우랑 간장새우 완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장어, 참치, 연어 그리고 회 이렇게 있어요. 화로회. 와사비가 오는데 와사비를 안 주셨다. 또르르. 근데 안에 어차피 있으니까 그냥 먹을게요.
회가 진짜 두꺼워요. 진짜 저 사과 소스 진짜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여러분 배달 먹다 보면은 진짜 괘씸한 게 최소 주문 금액도 크고 배달비도 높게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배달비가 좀 비싸요. 저희 동네 기준 3,000원이면 약간 비싼데 최소 금액이 10,000원밖에 안 해요. 뭐 해먹을까 엄청 고민했는데 낮에는 해먹었었거든요. 제가 촬영은 안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간장 새우 초밥. 위염에 걸린 이후로 정말 다른 거는 좀 다 먹어도 탄산은 안 먹었거든요. 오늘은 약간 도전해보려고요. 괜찮은 것 같아서 아직 잘 모르겠긴 한데 아 왜 이렇게 미끄러워 이거. 아 구내염에 장이 닿아가지고 엄청 아파요. 아 이거 도대체 언제 낫는 거야? 저는 참치는 그냥 그래요. 한타가 이렇게 맛있다고? 잘 먹었습니다. 세 개 더 왔는데 마지막이에요. 어 더워라.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이스크림 타임입니다. 밥은 오늘 안 먹을 것 같아요. 점심에. 아 이거 근데 진짜 별로던데요. 1시간 전에 택배 왔는데 쿠팡에서 립 샀어요. 하나는 꽃보다 그윽이에요. 이게 뭐 몇 통째다 이렇게 말하기도 뭐 셀 수 없을 만큼 꽃보다 그윽 또 떨어져가지고 하나 사고 요거는 어제 댓글 보는데 구독자님께서 저 추천해주신 건데 쿠팡에 있더라고요. 바로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글립스의 스트로베리 치즈라는 건데 이것도 벨벳 립 틴트예요. 그래서 정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거를 발라볼게요. 완전 새빨간면 안 되는데 스트로베리 치즈여가지고 이거 추천해주신 구독자님께서 여행가서 바르면 예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조금 보니까 레드 오렌지 같은 색깔이더라고요. 제가 레드 오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굉장히 여기 지금 왜 이렇게 색깔이 밝게 나오지? 예쁘다. 색깔 진짜 예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바르고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색깔이에요. 아 예쁘다. 늘 추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필로소피 어메이징 그레이스 뿌릴게요. 이것도 좋다 생각했어 진짜.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었어. 이거 먹을까? 두 개 시켜. 응. 그럼 당연하지. 두 개 시키고 맛있다 말. 안 돼. 세 개 시켜야지. 근데 이거는 진짜 국밥을 여기서. 아, 이게 약간 튀지 않네. 이거를 보여드려. 그래. 일박.
1번? 주민이야. 요거 1번이랑 이거야. 세 개. 이거? 네. 근데 너무 맛있게 생겼어. 이거 되게 이 파채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좀 약간 퓨전이야. 찍는 거야? 응. 전복 리조또.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어요. 여기 막 블로그 글이 엄청 많더라고.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예쁘다. 와. 이게 처음 나 여기 아예 몰랐어.